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나 스피커를 쓰지 못합니다. 알아요. 그리고 기자분이 질문을 할 때만 제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자분이 오셨기 때문에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답 다 준비해 가지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예 소속 알려주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포키뉴스 정치부 황인성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선 방문해가지고 중국 대표의 사회연대 인준대 공약에 대해서 아 예 중국 사회주의 초등학생 같은 발상 왜 개품 잡냐 이런 발언들 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네. 답을 좀 주시자면. 네. 그 여러 단계의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째 내용 이전에 집권 여당의 대표 입에서 개폼 잡는다. 개폼 잡는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격에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듭니다. 내용 이전에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대표면 그 언어 생활을 순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정우 화이팅! 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건 다 자유인데 개폼을 잡는다는 말은 조금 격에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연대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기 전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회주의 뭐라고 했다고요?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뭐 지금 이제 선거 얼마 앞두고 많이 급하다 막 던지라고 하나는 맞겠지 싶어서 지금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나도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 저보고 또는 조국혁신당 보고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뭐 종북이니 이런 말을 우리나라의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한 얘기다. 일단 그런 낙인 찍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들 때 첫 번째 가장 높은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는데 이 시민께서 3일도 돌겠구나. 3일도 돌겠구나. 네, 요거 들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신장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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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다. 3년은 넘기다. 됐습니다.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됐습니다. 자, 넘기다. 3년은 넘기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자,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됐습니다. 자, 카메라 읽읍니다. 카메라 읽읍니다. 자, 하겠습니다.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감사합니다. 4번, 4번. 네 번. 자, 가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예, 예, 예. 자, 가겠습니다. 자,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3년은 넘기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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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 전달 하겠습니다. 구, 구. 구, 구.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대표님은 지금 가시면.